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먹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네. 요즘 따라 더더욱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댓글은 많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물론 악플은 저도 무시를 합니다. 저도 기분과 입장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악플이 허구한 악플이나 남기고 다니는 그런 사회적 실패자들을 제가 괜히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댓글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또 요즘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앵무새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닌 거 이거를 좀 알려달라라고 많이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던데, 일단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많죠. 근데 재밌는 게 앵무새가 먹어도 되는 게 먹으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류를 나열을 하려면 너무 많아.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예전에도 앵무새 음식에 대한 헛소문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 후로 최근에 또 어떤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신흥 헛소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번 내용은 무엇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는 과일이죠? 저도 복숭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복숭아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게, 복숭아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과일이 일단 맞습니다. 사람들도 복숭아 알러지 있으신 분들 많죠? 근데 아닌 사람 또한 많잖아요. 저도 복숭아 알러지가 없어서 잘 먹는데, 일단 앵무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앵무새가 복숭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없는 아이일 수도 있겠죠. 비슷한 예로 강아지, 고양이도 육식동물이지만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듯이 말이에요. 때문에 내가 키우는 앵무새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방법은 거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그 음식을 직접 먹여봐서 반응을 한번 관찰해보거나, 이렇게가 되겠죠. 근데 새도 알러지 검사를 해줄지 모르겠네. 강아지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앵무새한테 앞으로 먹여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먹여봤는데 딱히 뭐 이상 반응도 없고 잘 먹고 심지어 좋아해, 그러면은 오히려 더 먹이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복숭아는 알러지가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말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는데, 왜 하필 복숭아일까요?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동물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알러지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알러지 검사를 해봤었는데, 알러지 검사를 하면 나중에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와요. 그 보고서 내에 어떤 알러지가 얼만큼 뭐 있는지를 뭐 동물도 뭐 강아지, 고양이, 말, 기니피그부터 해서 동물성 식품도 뭐 계란, 뭐 계란에 닭고기, 홍합, 참치 막 별거 다 나와요. 앵무새가 많이 먹는 음식들도 많이 목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옥수수, 참깨, 감자, 사과, 복숭아, 토마토, 키위 다 앵무새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목록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얘네들도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란 뜻 아니야. 근데 왜 앵무새 커뮤니티에서는 복숭아만 따질까요? 다른 거는 다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그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런 소문이 들리면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라고 바로 수긍하지 말고, 되게 호구 같잖아. 과연 그 소문이 진짜인지, 진짜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스스로에게 프로불펠러가 되셔서 많이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숭아에 대한 거는 그냥 뭐 특정 성분을 분석하고 나발인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히 풀이할 수 있는 헛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미주랑 피키는 복숭아 아주 잘 먹고 있어요. 꿀은 벌이 꽃에서 추출해낸 당분을 말하죠. 네, 항산화 물질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음식 재료로도 많이 들어가고 뭐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이런 거에도 되게 좋다고 유명하죠. 심지어 옛날 이집트에서는 사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꿀이 워낙 항산화 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천년이 지난 것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네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또 어떤 바보가 헛소문을 퍼뜨렸어. 그게 뭐야?
앵무새한테 꿀은 위험하니까 주지 마. 대신에 익힌 꿀은 괜찮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 어떤 병신. 아무튼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사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은 꿀을 먹어본 적이 없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 앵무새 다큐멘터리만 봐도 꿀 먹는 앵무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로리 앵무새들이 꿀 많이 먹죠. 네, 거의 주식이다시피 먹잖아요. 사실 꿀로 끝나는 애들이 아니죠. 꿀을 다 먹으면 그 꽃까지 다 뜯어먹어버리잖아. 아무튼 저희 미주랑 피키한테도 저 생식 자연식 줄 때 꿀을 한 번씩 뿌려서 주는 편이에요. 지금 초보자분들한테서 많이 난제가 되는 게 이걸 겁니다. 익힌 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 직접 검색해보셔도 알겠지만, 꿀을 익히다라는 개념이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꿀이 뭐 끓인다고 해서 막 굳어진다든지 막 색 형태가 변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또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굳이 꿀을 직접 익혀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셨죠? 꿀은 가열을 한다고 해서 형태가 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되는 꿀은 꿀을 그 벌꿀에서 채취하자마자 바로 병에 담아서 파는 게 아니고, 한번 그 살균 정제를 거친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거 이상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꿀을 많이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은 당연히 앵무새들 몸에도 좋아요. 애들이 또 달달하다 보니까 앵무새들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한 가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급여하진 마세요. 그 꿀을 먹으려고 이제 부리를 쓰는데, 그 부리 앞쪽에 꿀이 묻으면 그 상태에서 털을 막 고르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털이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꿀 때문에 떡져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맛을 첨가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뿌려서 주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지금 이거 얘를 한 30분 동안 완전히 식히느라고 냅뒀어요. 냅뒀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끓이느라고 수분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끓이기 전보다 더 끈적끈적한 완전 물엿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엿보다 더 진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먹어버리고 지금 이 조금 남은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앵무새한테 먹이겠다고? 주둥이에서 그릇이 안 떨어져 나갔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먹이면 성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끈적거리는, 이 찐덕거리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거 보세요. 흘러내리지도 않아. 이거를 앵무새한테 먹이라고? 야, 진짜 어떤 놈이냐. 어떤 천하의 악마가 쓴 놈이냐. 자, 여러분, 꿀은 오히려 익히면 안 된다. 네, 진짜 꼭 명심하세요. 제 말 못 믿, 이거 지금 이 상황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직접 끓여보셔도 돼요. 저도 지금 아까 이거 찍기 전에 먹었는데, 오히려 이빨에 너무 붙어가지고 엿처럼 씹기, 사람이 씹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앵무새한테 먹이라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앵무새 잡을 일이냐? 어? 아, 그리고 추가로 꿀 중에 천연벌꿀이 있고 사양벌꿀이 있죠. 일단 천연벌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벌이 꽃에서 꿀을 추출해와서 만들어진 꿀이 천연벌꿀이고, 사양벌꿀은 이제 꿀의 베이스가 꽃이 아니라 설탕이 주 베이스인 꿀이에요. 꿀벌들한테 이게 설탕을 먹여가지고 나온 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양벌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설탕 결정이 생기죠? 둘 중에 뭘 먹여야 되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을 크게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사양벌꿀 주기도 하고 천연벌꿀 주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왕이면 천연벌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치명적인 헛소리다. 말 자체가 너무 앞뒤도 안 맞고
염분과 설탕, 이거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말 많죠? 간식 먹을 때 쓰려고 설탕을 퍼왔는데 앵무새가 그걸 조금 먹었다, 병원 가야 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벌벌 떠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염분, 당분, 사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라는 건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면은 다 필요한 성분입니다. 염분과 당분은 앵무새가 먹어야 되는 식품입니다. 이걸 왜 먹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완전히 말이 잘못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일에도 당분이 있죠. 다른 간식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염분과 당분은요, 생물의 몸, 그러니까 신진대사나 영양대사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전해질이에요. 이걸 안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뭐 앵무새건 무슨 동물이건 간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염분 섭취를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이제 그 굵은 소금 같은 거 한 덩어리씩 먹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그 광물 사료 만드는 거 있죠? 거기에 재료에도 염토가 들어가죠. 앵무새들도 먹는 거고. 특히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염분 섭취가 돌연사를 방지해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앵무새도 좀 통용이 될 것 같아. 염분은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 먹는 거, 앵무새한테 먹이는 간식 중에 국수 있잖아요. 국수 실제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은근히 짭조름하죠. 네, 다 염분에 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염분이 들어간 국수를 실컷 먹여놓고 한쪽에서는 또 염분을 먹이면 죽는데, 이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시중에 파는 하얀 설탕 먹여도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설탕 이런 것들은 그냥 깨끗하게 정제를 해놨을 뿐이에요. 순수한 당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먹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일, 뭐 펠렛사료, 알곡사료 다 제쳐두고 그런 거 절대 1도 안 먹이고 앵무새를 설탕만, 소금만 먹이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아무리 바보여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가끔씩 먹는 거, 조금씩 먹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영양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금 먹었다고, 설탕 먹었다고 놀래지 마세요. 그냥 아, 너 달달한 거 먹었구나, 짭조름하겠구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설탕을 한 주먹 입에 집어넣었다, 또는 소금을 한 주먹 입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달고 너무 짜서 이렇게 뱉거나 막 괴로워하죠. 그리고 안 먹고 싶어하죠. 앵무새들도 미각이 있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면 스스로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새들이 알아서 피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학습효과는 당연히 있으니까 너도 그냥 뭐 하나 경험했구나 하고 안심하고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염분과 당분은 먹는다고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오히려 영양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앵무새 음식에 대한 헛소문 2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헛소문은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딜 가나 전문가는 존재하거든. 그래도 제가 다 그 헛소문에 대한 진실을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오늘 영상도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